최초로 등장한 온천입니다, 이게 지금.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동네 온천, 오늘 한번 가보실까요?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한 온천이라는 건 몰랐다. 온천천에 오면 먹거리도 풍부합니다. 전차 노선도 이게 다 있었다. 서면도 있고 남문 동네 온천장까지. 그러니까 요 거리는 그 잘 나가는 동네라 이 말. 보수정 운동장 이게 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다 있었단다. 오 마이 갓. 시간 여행. 근데 하고 길이 똑같네 그러면. 자, 그 당시 전차 모습입니다. 오, 탈 수도 있네요. 탈 수 있는 거고. 들어가 볼까?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입니까? 매점. 그냥 매점이에요? 네, 안녕하세요. 매점. 아, 그렇지. 예, 예. 메모지 샘플이 많이 있네. 때 빼고 강이나요. 걱정은 밀어버려. 걱정은 빡빡 밀어버려. 때수근 파네, 때수근.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유서 깊은 전설의 온천이 되겠습니다. 다양한 샘플이 많이 파네요. 마스크팩도 팔고. 여기가 동네 별장 지금 거기네. 동네가 미디어 폴더 없는데 다 저기가 상징돼 있어요. 자, 전철을 오랜만에 타봤습니다. 자, 전철 타고 어디 가십니까? 어디로 가십니까? 전철 타고. 이 전차는 1927년 미국 신시내티에서 제작이 되어서 부산에서 운행하던 전차라고 합니다. 세 가닥 줄넘기. 안 입은 학이 저거 학이 아닐까요?
마음이 착할 빨리 낫는 거.